안녕하세요. 천안 OK부동산 엄선입니다. 엄선이 간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곳은 바로 요 집입니다. 거의 신축급이기 때문에 요 건물 방 3개에 화장실도 3개예요. 그래서 대가족이 오셔서 살면 아주 끝내주는 여기를 제가 요목조목 소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보시기 이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네, 여기는 어디냐면요, 둔포의 신범리라는 곳에 나와 있어요. 우선 여기는 대형 전원주택들이 왜 계속 형성이 됐냐면, 팽성이라는 곳 인근에 이제 미군 부대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 평수에 이 이제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렌탈도 굉장히 잘 되고요. 요거 43번 국도를 타고 천안 아산을 아주 쉽게 빠져나갈 수 있으면서요. 네, 거기에다가 평택까지도 워낙에 가깝기 때문에 평택 지금 전원주택이 워낙에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집이 아주 가성비가 아주 끝장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토지 평수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직사각형 모양의 87평인데 요 배추밭은 또 아니에요. 만약에 요 배추밭까지 추가도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요거는 따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한번 현장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OK부동산 어플 깔아주셨죠? 네, OK부동산 어플에 매물번호 17345를 검색하시면 요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써놨습니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범리고요. 매매금액 3억 5,500입니다. 면적은 87평이고 도로지분까지 플러스해서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혼자 사용할 수 있는 평수는 87평이고요. 건물은 39평입니다.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에 2층 건물이에요. 이래 봬도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21년도 건물인데 거의 신축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난방은 LPG 가스 보일러 여기 보이시죠? 수도는 상수도, 오화수는 정화조고요. 한 대 이상 주차 충분하게 할 수 있으면서 여기가 이제 평지 마을이다 보니까 대형 탑차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43번 국도를 단번에 연결되는, 네, 그런 곳에 이 신축급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쪽에 요 배추밭이 또 널찍하게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오수장, 나는 좀 텃밭 널찍한 곳에, 네, 그런 전원주택을 짓고 싶었다. 요즘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뼈대를 올린다고 했었을 때 사실상 건물 하나 짓는 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마감을 또 벽돌까지 깔끔하게 해놨기 때문에 요 토지 주인분은 1억으로 요 토지를 파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평수는 비슷하니까 여기까지 추가를 매수한다고 하면 마당 널찍한 곳에 여기 이제 초입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건물 자체가 방 3개, 욕실 3개인데 데크 뽑아 놓으셨고 옆쪽으로 잔디마당이 펼쳐지는, 네, 구조에 햇빛 잘 드는 그런 첫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신발장 이렇게 있고요.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왼쪽 편으로는 거실이 굉장히 이제 널찍한데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고 깔끔하게 아트홀이, 네, 되어 있네요. 그리고 햇빛 잘 들어오는 거실 부분이고요. KCC 창호를 사용했고 이중 창호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널찍한 방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 모두 다 이중 샤시로 되어 있고 안방의 구조에서 화장실 하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부엌 공간.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디션이 거의 신축급이에요. 그리고 비워져 있기 때문에 즉시 입주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엌 옆으로는, 네, 널찍한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 있습니다. 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올라오면 여기가
테라스가 진짜 넓어요. 지금 여기에서 파티를 해도 충분하게 또 캐노피 지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에서 이제 지인분들 초대해가지고 네, 파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 편에는 이렇게 방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네, 널찍한 방이 이렇게 있네요. 방이 총 3개인데 방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네, 오케이봉산 어플을 깔아주셨죠? 네, 오케이봉산 어플에요. 매물번호 17354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써놨습니다. 매매금액 3억 5,500이고요. 여기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저희 OK부동산 어플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네이버 카페가 생겼습니다. 집은 OK이지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부동산 물건 찾으면 좋겠는데요. 그날그날 저희 임장활동하는 모습이라든지 2025년 저희 OK부동산 다이어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를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랑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제 번호입니다. 010-3000번의 1615로 저한테 매매하실 주소, 매매 금액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주시면요. 발빠르게 달려가서 저희가 이쁘게 촬영해서 좋은 인연 찾아드릴 테니까요. 매물 조수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